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목소리로 보이는 음성이 또 공개됐습니다. 북한 억양으로 동료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. 송진섭 기자입니다. 배를 타는 데 나가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. 무선 통신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남성. 들리는 말은 한국어입니다. 상대방은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합니다. 빨리 나와야지. 나와서 빨리 북대로 나와라. 나갔다. 최대 격전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어제 북한군 통신 감청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. 우크라이나군은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은 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된 내용이라며 북한군 통신병이 동료에게 퇴각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북한이 이렇게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나토 쪽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. 사실 거기 이제 한국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.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로 쿠르스크 등 러시아 본토를 세 번이나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가 지원금 240억 달러, 우리 돈 약 33조 원을 의회에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.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에이테큼스 공격을 받자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로 보복한 바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